안녕하세요. 매일신문 아나운서 임수빈입니다. 오늘의 국내외 정치 이슈 알아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됐다며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올해 30주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의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서의 지속적인 성장에 관심을 표명하기 위함입니다. 윤 대통령은 관계자들을 격려한 후 앞으로 광주 비엔날레 문화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6일 의료계를 향해 조속히 대화의장으로 돌아와 전문적이고 과학적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규모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고 촉구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여전히 의료계가 빨리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 논의에 참여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본회의 토론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후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말한 바 있고 그가 불출마하면서 지지자들에겐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할 것을 요청했다며 해리스 부통령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전해지자 이를 대선 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미국 대선에 대한 발언을 중단하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의 정치 이슈 임수빈이었습니다.